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문제 행동별 실은 제가 요즘에 시교육청에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컨설팅을 나갑니다. 여기 이 책을 제가 교장 선생님 드릴게요. 여기에 애들이 행동 문제를 일으킬 때 18단계 계열성 있는 규칙을 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복사해서 이것도 만수하시면 돼요.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, 다가가는 게 아주 중요한 훈육 방법. 왜냐, 얘네들은 선생님을 잘 의식을 못해요. 그렇죠? 산만한 애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도 못 알아듣고 또 선생님이 가까이 있어야만 선생님을 인지를 해요. 그런 노화. 이게 또 USB랑 연동되면 이렇게 넘어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잖아요.